불경기가 지속되는 지금이지만 가장 최근에도 꾸준한 거래가 발생하는 이곳에 금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 중인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가 그리 작은 편은 아닌 상태고요. 전원주택과 단독주택들이 혼재한 지역이지만 꾸준한 거래가 발생되며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 보신다면 확실히 주택들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며 무엇보다 마을의 크기가 큰 편이다 보니 외지인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중인 집이 보여 방문해 여쭤보니 외지에서 매매 후 입주하신 분이었고 마을엔 텃세나 발전기금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도심지 근처에서 거주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임장 가보신 뒤 둘러보실 때에도 다소 편한 마음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의 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옆으론 모두 국유지 정식 도로를 접하고 있고 출입하는 도로 또한 국유지로 지정되어 있으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고요. 집 내부 영상도 모두 촬영해온 상태니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잘 봐주신 다음 물건의 주소와 상세한 내용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세한 정보까지 모두 공짜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으로 이동하는 출입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곳은 집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출입로 중 한 곳이며 마을회관이 있어 이곳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당시 어르신 다섯 분이 모여 계셨으며 오늘 경매 진행 중인 집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마을이 워낙 넓어 오래전 거주하시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며 자식들이 집을 매매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어느 집에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한 판단을 도와주는 지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주택들의 손바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마을의 외지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며 마을의 텃세 등이 줄어감은 당연한 결과고 이 마을은 이미 꽤 많은 시간이 지나며 외지인 비율이 높아졌으니 마을분들의 인식 또한 많이 개선됐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도로와 마을 내부에 이어진 도로는 모두 국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내부에 위치한 도로들이 기본적으로 4m 이상의 폭을 유지하니 추후 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까지 조금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의 집으로 출입하는 입구입니다.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서 지정되어 있고 도로의 폭은 2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 넓다고 말씀드릴 순 없으나 일반적인 차량은 주차가 가능한 폭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임장해 볼 주택은 비워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방치된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집 외부와 내부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니 영상을 잘 보시고 아주 손쉽게 낙찰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방치된 지 시간이 지난 편이기 때문에 마당의 잡풀들이 무성한 상태지만 정리하시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가능해 보입니다. 매각 물건의 대지면적은 268제곱미터 81평이고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당의 제시외 건물들과 주택 또한 토지와 함께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제시외 건물 중 일부는 철거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매각 중인 전체 건물의 면적은 110.9제곱미터 33.5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84.5제곱미터 25.5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승인날은 1991년이 되겠습니다. 30년이 조금 넘은 주택이지만 외벽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며 처음 건축하셨을 당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샤시 또한 교체가 되어 있고요. 처마의 끝단으로 목재가 부식되거나 내려앉은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럼 주택의 내부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또한 먼지가 무척이나 많이 쌓인 상태였으며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상태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려있는 창문 공간을 통해 진입했고요.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임장을 하러 오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문 바로 옆으로 현관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요. 먼지가 많이 있지만 타일의 상태도 깨진 곳 없이 말끔합니다. 거실 공간을 지나 뒤편으로 방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 내부 샤시는 목재로 되어 있지만 외부는 하이샤시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공간은 벽체 쪽으로 약간의 누수로 추정되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상태가 나쁘진 않으며 가장 큰 방으로 사용 중인 공간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주택의 바닥으로 내려앉은 듯한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천정으로도 무너지거나 누수가 있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욕실 공간은 당연히 수리가 필요하고요. 크기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구성은 알차게 갖춰져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으시다면 좁을 순 있지만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실 계획이시거나 가족 구성원이 그리 많지 않으시다면 면적은 충분한 듯 합니다. 주방 공간도 별도로 갖춰진 상태고 주방에서 마당의 측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집 내부에 사진이 많이 걸려 있어 영상 퀄리티가 다소 떨어질 순 있으나 정말 꼼꼼히 확인해 본 결과 당장 눈으로 확인되는 누수는 두 번째 방 벽면을 제외하곤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나뭇 백산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오토캠핑장도 있으니 임장 오신 뒤 주변까지도 한 바퀴 둘러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당에 정리되지 않은 잡풀과 잡목이 무성한 상태지만 집을 둘러보시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대지 경계를 따라 단별하기 설치된 상태로 임장하시기엔 다소 편한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측면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보일러실과 별도의 창고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난방은 유류보일러, 취사는 LPG가스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작동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하니 난방 교체 작업 또한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이 공간이 주방에서 바로 이동 가능한 공간이고요. 이곳에 LPG가스통을 두시고 사용하셨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던 주택 측면으로 위치한 국유지 도로 라인입니다. 만약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곳을 통해서도 가능한 상태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옥상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옥상 계단을 따라 방수 작업은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옥상으로도 방수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주택의 지붕이 슬라브형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옆집처럼 태양열 난방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다른 곳처럼 뷰가 좋다거나 땅이 무척이나 넓은 상태는 아니지만 주변 시세 대비 무척이나 저렴한 상태로 취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마을 내부 꾸준한 주택 거래량이 있는 편이니 외지인분들의 꾸준한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을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도 없으니 도심지와 가까운 노후생활과 세컨하우스를 꿈꾸셨다면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이동해 대지 경계면과 주변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적도 상으로 사용 중인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면이고요. 지적도를 통해 바라보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사용 현황은 지금 표시되는 노란색 경계면처럼 이용 중입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집들도 경계면이 하나도 맞지 않는 상태며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겠지만 지적도를 참고해 바라볼 때 오늘의 집 경계면은 남동측으로 다소 밀려있는 상황이니 바로 옆집과 아래편으로 위치한 집이 오늘의 집 대지 경계를 일부 침범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마을 전체를 둘러봤을 때에도 지적도와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 이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분께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물건지를 침범한 다른 주택들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어버리면 답이 없는 상황이 생기니 이곳의 주택을 구매하실 때에는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으니 지금부터는 실제 현황상 사용하는 대지 경계면을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268제곱미터 81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로 사용 중인 공간으로 건폐율은 60%에 용적률 200%로 적용된 지역이니 추가적인 증축도 가능한 곳입니다. 들어오시는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서 지정되어 있으며 남서측으로 4m 폭의 도로가 지나가고 집으로 들어오시는 진입로는 2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도 모두 국유지로 지정되어 있으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84.5제곱미터 25.5평이고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 날은
1991년이고 30년 조금 더 된 주택으로 비워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외벽의 상태와 주택 내부의 상태도 그리 나쁘진 않아 보였으며 무엇보다 벽체 쪽으로 균열이나 누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 옆으로 제시외 건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고 현황상 전부 창고와 주택 일부로서 사용 중이며 지금 표시해드리는 두 건물은 철거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들은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이니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시는 편이 금액적으로 절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6.4제곱미터, 7.9평입니다. 전부 매각에 포함된 상태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모두 더한 면적은 110.9제곱미터, 33.5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시게 되면 거실 창문 기준 남서향이 되며 앞마당 확보로 인해 바로 앞으로 위치한 주택과 간격이 있어 햇살은 잘 들어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나뭇 백산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들처럼 마을의 규모가 그리 작지 않은 편이고 최근까지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대 간 손바뀜과 매매를 통해 손바뀜이 일어나며 외지인분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마을의 규모가 크다 보니 터세나 발전기금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뒤편에서 설명드릴 위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잘 보신 다음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밀양, 양산, 김해, 창원, 함안, 의령, 창녕 등이 있고 밀양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창원과 김해에서도 이동하기 좋은 편이다 보니 주변으로 저렴한 세컨하우스를 찾고 계셨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오늘의 집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지 근처로 가까이 오시면 낙동강변을 따라 오토캠핑장과 파크골프장들이 보이고 있고 오늘 집 주변으로 인프라 시설이 그리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그리 좋은 편도 아니라 생각되므로 대형 할인마트나 병원을 이용하실 때에는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수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해 인프라 시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차가 없으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성도 그리 나쁘진 않은 편이니 오늘의 집은 자차가 없어도 충분히 거주 가능한 환경입니다. 이곳이 오늘의 집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주변으론 농경지들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농경지들 사이에 위치한 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농경지 사이로 축사들이 간혹 있긴 했지만 물건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집으로 이동 가능한 출입로는 많은 편이고 도로폭이 넓은 상태로 편하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보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이 위성지도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이 전체적으로 지적도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실 때에는 측량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타경 11246,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하나뭇 백살리 730-2번지,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격은 7,85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 상태로 동일한 금액대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주변 시세보단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앞서 함께 둘러보신 그대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더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추천드리는 금액대를 보시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대가 가장 좋은 금액대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변 시세의 경우 74만원에서 154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보여드리는 거래 내역을 보시면 바로 옆집에 위치한 주택이 올해 3월 달에 평당 154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집보단 당연히 상태가 좋은 상태였고요. 그러니 적당한 평당 금액대는 50만원에서 60만원대에 취득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되며 대지의 면적은
268제곱미터 81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모두 더한 면적은 110.9제곱미터 33.5평이 되겠습니다.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고 어려운 권리 또한 없는 빈집이다 보니 금액만 잘 적으시면 됩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용지로서 일반적인 계획관리지역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보다 조금 더 완화된 제한을 받게 되니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추가적인 증축 또한 가능하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시외 건물은 목조와 블럭조, 슬레이트 지붕과 슬라브 지붕입니다. 그 중에서 마당으로 위치한 창고 두 개는 철거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1991년이고 등기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각 중인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편으로 위치한 주택까지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권 상태, 매각 기일까지 2주일 이상 남은 관계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과 똑같은 상황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제시외 건물 중 일부는 물건의 토지와 인접지에 걸쳐 소재하는 상태고 주택은 공실 상태로서 보일러 설비 등이 소재하나 정상 작동 유무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21년 12월 달에 설정된 가압류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며 다른 내용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 등이 없어 임장을 통해 주택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신권 상태에 입찰까지 기간이 남은 상태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현재 주인분의 주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된 상태며 주택은 완전한 빈집으로 어떠한 임대차 관계도 없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신 뒤 입찰 14일 전에 공개되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장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